현재로서는 종암동 주민자치회의 자치기획분과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또 종암동 새마을문고에서 회장을 맡고 있으며 거기에서 이제 도서대출 반납 및 북카페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 종암동 주민자치회에는 5개의 분과가 있습니다. 근데 그 5개의 분과 활동 중심으로 모든 주민자치회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분과별로 지속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5개 분과의 지속적인 사업을 제가 간단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저희 자치기획분과에서는 주민총회, 주민강좌, 워크숍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왔고요. 그 다음에 보건복지분과에서는 헌혈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교육청소년분과에서는 너나들이라고 하는 그런 책자를 매년 발간을 하면서 이육사 아카이빙 사업에 주력을 해왔고요. 그 다음 생활안전환경분과에서는 환경미화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단가꾸기 사업을 해왔는데 그 하단가꾸기 사업에서는 저희 이제 그 이육사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청포도를 화단에 같이 심으면서 예쁜 꽃과 같이 심어서 어우러지게 해서 환경을 미화하는 그런 사업에 또 주력을 해왔고 문화예술분과에서는 저희 동네 골목 갤러리를 운영하면서 꾸준하게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와서 그 다른 사업들과 다르게 여러 가지 이제 매년마다 변하는 사업들이 있긴 하지만 분과별로 이렇게 특색 있게 지속적인 사업을 꾸준히 해왔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주민자치의 시범동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을 많이 해왔는데 서울시를 포함해서 이제 여러 군데에서 저희 동이 이제 시범적으로 너무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평가를 많이 받으면서 이렇게 여러 동에서 저희 동을 이제 벤치마킹을 오겠다고 이렇게 신청을 하신 동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간사를 비롯해서 회장님과 함께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시범동으로 인해서 다른 곳에서 벤치마킹을 온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거를 보여줘야 될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해와서 저희 이제 간사님이 저희가 이렇게 그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해온 그런 사업들을 자료로 이렇게 다 정리를 해서 좀 체계적으로 이렇게 많이 좀 보관을 해서 다른 동에게 저희가 이제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예, 그런 쪽에 주력을 많이 해서 그 자료 정리에도 저희가 좀 신경을 많이 쓴 것이 다른 동하고의 또 차별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실 전체적인 회의는 이제 거의 못 해왔지만 2월부터 근데 이제 저희가 분과별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제 계속 분과별 마스크를 쓰고 분과별 회의를 이제 진행을 하면서 각종 이제 그 저희 사업에 대한 것들을 많이 분과별로 논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이렇게 장기화될 줄은 모르고 2월, 3월 정도면 끝나지 않을까 이제 고민을 했었는데 그것이 이제 계속 이제 연결되면서 지속적으로 간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 동에서는 그 제안서를 만들어서 그 제안서를 가지고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어떻게 활동을 할 수 없으니까 좀 특별하게 생각을 한 부분이 그 제안서를 만들어서 그거를 주민자치위원 한 70여 분께 전부 우편으로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우편을 보고 제안서의 예시까지 들어줘가면서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주민자치위원들께 알리면서 그분들한테 분과별로 이렇게 전부 취합을 받았어요. 그 제안서를 그렇게 해서 그걸 전체를 모은 게 한 50여 건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또 그 중에서 괜찮은 어떤 사업을 하면 좋을지 그거를 또다시 한번 선별 작업을 거쳐서 저희가 약간 무리수를 두기는 했으나 그 7월이 되기 전에는 코로나가 좀 잠깐 이렇게 가라앉는 듯 싶어서 저희가 전체 회의를 한번 진행을 해서 저희 그 종암동 주민자치회에서는 내년에 사업을 7월 회의에서 이미 사업 선정을 다 그렇게 해놓은 상태가 되어서 저희 코로나 속에서도 그런 제안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작업을 해서 다 취합을 해가지고 내년 사업을 또 결정하는 그런 예, 일들을 해왔습니다. 이제 그 비대면으로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어떤 사업을 해볼 것인가 많이 고민을 해왔어요. 그래서 저희 분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대면 사업 중에 이렇게 이제 이거 이런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이런 문구가 있는데 요거를 현수막으로 제작을 해서 이렇게 저희 동네 분들이 이렇게 힘내실 수 있도록 동네 이제 곳곳에 이 현수막을 이제 걸어서 코로나를 함께 극복해 보자라고 하는 이런 1차적인 캠페인을 해왔고요. 두 번째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가정에서 집에서만 생활하다 보니까
예, 음식을 집에서 이렇게 먹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재활용에 이제 그 관련되는 그 물건들이 훨씬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어떤 게 쓰레기로 나가야 될지, 어떤 게 재활용품이 되는지 사실 모르는 경우가 주부들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로고를 이제 저희 자치기획분과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받아서 요거를 최종적으로 만들기는 저희 코디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어떻게 캠페인을 했냐면, 푸샤를 활용해서, 저희가 이제 개인적인 푸샤가 각각 다 따로 있었잖아요. 그런데 요거를 갖다가 푸샤로 한번 바꿔보자, 요렇게 해서 요거를 이제 개인별로 다 전파시켜서, 요러한 물건들은 이건 재활용이 되지 않고 요거는 쓰레기에 배출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또 알려주기 위해서 2차적인 캠페인을 해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해서 전체 회의도 할 수 없지만 2.5단계 이후로는 분과 회의도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또 한 가지 생각한 것은, 아,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회의를 할 것인가, 안 할 수는 없고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 회의 방법을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네이버 화상회의를 네이버 화상회의로 분과별 회의를 하기로 결정을 내려서, 분과별로 지금 이제 한 두 개 분과가 시행을 했고, 네이버 화상회의로 이제 분과별 회의를 하고 있는 게 이제 저희 주민자치의 특징이면서 노력을 했다는 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제 주민자치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주민자치가 활성화되고 자리를 잡으려면 자발적인 주민 의식과 참여 정신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보면 우리가 주민자치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면 더 이런 주민, 동네 주민을 위한 일이나 구에 이렇게 관련되는 사업에 많이 참여를 할 수 있지만, 굳이 이제 주민자치에 들어오지 못하신 분들도 그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각종 이렇게 동네를 다니면서, 아니면 우리 구를 이렇게 다니면서, 아,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고쳤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주민들 눈에 저는 많이 보인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럴 때는 제안을 해서 주민자치회 쪽에 제안을 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제안을 해서 간접적인 방법으로 이런 사업에 제안을 이렇게 주시는 그런 방법도 참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직접적인 방법으로는 주민자치회 들어오는 방법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요즘에는 각종 그 사업이 많죠. 공모 사업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아서,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정말 이렇게 이왕 이렇게 배정된 그런 예산들이 내가 하고 싶은 사업, 그 다음에 좋은 쪽에 많이 쓰일 수 있을 거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참여 정신을 많이 가지면 훨씬 더 우리 동이나 성북구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